드라마를 즐기러 왔는데 또 이렇게 시합 같은 긴장감을 또 느끼고 있네요 지금. 무슨 질문이었죠? 지금 긴장해요. 일단 뭐 노래도 제가 노래 부르는 거랑 뭐 노래 듣는 것도 좋아했었고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음악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또 얼마나 긴장되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해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. 야 여기 막 다가오니까 압박감이 장난 아닌데요? 야 저 정신 상반에 섰어 지금. 야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네요 진짜. 저도 모르게 이걸 잡아버렸어요. 뭐 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왜 짜증이 모르겠어요. 초보운전이라는 단어인데 닉네임이 굉장히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노래 초보에 예능 초보. 또 듀엣 같이 하시는 분은 닉네임이 장동연호신데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. 가면 먹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아무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. 어떡해요? 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. 네 계속 이렇게 쓰면 돼요? 네. 초보? 내 노래는 고수라고요? 맞아요 여기? 네네 맞습니다. 어 부끄러워. 괜찮아요. 노래가 더 부끄러워요. 이틀 정도 한 것 같아요. 이틀이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도 배웠고요. 이틀 동안 다시 갔다 해야 되나? 다시 다녀올게요. 저기서 보컬로 오늘 픽살이 안 나고 실수 안 하고 네 가왕 도전? 아니요 가왕 아까 리허설 때 들어봤는데 운동할게요. 댄스 결승전이 더 떨려요? 지금이 더 떨려요? 지금이 훨씬 떨려요. 게임도 안 돼요. 네, 뭐 말할 것도 없고 네, 운동이 제일 쉬운 거였어요.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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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그래요 나의 어린을 큰일 났다. 큰일났다. 큰일났어요. 목 쉬었다. 그대여 나의 이거 큰일났어요. 반주만 넣으면 큰일났다. 그대여 그대여 어떡해요? 몰라요. 이 알아서 왜 그러지? 울진 않겠죠 하면서? 몰라 됐어. 잘할 거야. 야 무대 체질이니까. 샵에도 물 이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. 짜파게티를 4개 끓여 먹으려고요.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늦게 먹고 점심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가서 네. 오늘 밤에는 좀 많이 먹고 자려고요. 할래 할래. 생각했던 대로 제가 자면서 그대여 그대여 하면서 잤다가 그대여 그대여 하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뭐 1라운드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자신감도 얻고 좋은 기운도 얻었고 해서 만약에 몇십 년 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고 저도 운동을 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출연하고 싶어요.
아, 조금 더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뭐 위로의 말씀이 아, 뭐 물론 진짜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일단 뭐 비슷비슷했을 때 나오는 투표라고 다들 말씀해 주셔서 그게 그냥 그 말만 계속 그냥 좀 유심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만의 위로? 네. 라켓 들고 있으니까 마음은 좀 편해요? 훨씬 편해요. 라켓 들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라도 뭐 하다가 이렇게 하던데 선수들 오 이렇게 하다가 바로 오 땡 되나보다 오 쪽팔린 것 같아요 이거